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자, 고막을 털어라. Let's go, go to. 아리스트의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음악을 들어보면서 일단 저런 얘기를 나눠보는 곧단 시간입니다. 참고로 이 시간엔 음악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가요. 30분 내내 말이죠. 정말 그 라디오에서 그 할 수 있는 바람직하죠. 네네, 바람직... 요 시간만큼은 약간 FM 느낌이 나요. 아, 정말 컬투처럼서 네, 이런 시간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코마가 들어라. 오늘의 주인공 데뷔 12년 만에 솔로로 찾아왔습니다. 탐새로운 매력과 재능을 가진 아기 록스타 렌, 어서 오세요. 렌이에요. 어서 오세요. 렌.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로로 돌아온 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렌. 아니, 이제 렌이 오랜만에 컬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어요. 꽤 오랜만이죠, 그죠? 아, 네, 진짜 2018년에 마지막으로 왔던 것 같아요. 네, 네. 5년, 만 5년 정도가 됐네요. 네, 네. 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렌. 그동안 이제 뭐 회사도 이제 이적하고. 이적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뮤지컬 활동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네, 연기 활동도 하면서. 예. 나름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멋져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눈이 일단 속눈썹 네. 자체가. 아까 이재율 씨도 속눈썹 길다고 얘기했는데 렌 씨랑 비교하니 장르가 다른 눈썹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같이 긴 눈썹인데. 예, 예, 네. 예, 속눈썹이 참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소속사가 소유 씨하고 허각 그리고 네. 이무진, 비오, 비비지가 있는 그 호텔이래요. 무슨 호텔이 왜 나와? 호텔이요. 소속사로 들어가셨네요. 네, 호텔. 아, 진짜로 잘해줄 것 같아요. 뮤지션들만 딱 있는. 아, 일단 너무 자유분방해요. 하고 싶은 거 좀 다 시켜주고 네, 좀 그런 분위기에 이제 좀 되게 프렌들리한 프렌들리한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영어를 좀 못 알아듣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친근한 감사합니다. 네. 되게 친절하네요. 네, 그런 분위기 얘기해주고. 카인들리하네요. 예, 예. 네. 맞나? 예예예. 예, 예. 친절하네요, 맞아요. 예, 친절합니다. 예. 작년에 백호 김정현 씨가 이 코너에 왔다 갔었는데, 네. 예, 솔로로 데뷔한 순서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아하. 네. 아, 어때요, 솔로로 이제 데뷔하니까? 일단은 굉장히 긴장도 좀 많이 했고, 그래.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이제 타자로 제가 이렇게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팬분들이 조금 다들 많이 흩어지셨더라고요. 아, 그래. 다시 끌어 모아야지 이제. 끌어 모아야 됩니다. 랜이, 다들 어디 가셨나요? 네. 솔로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시 이제 또 관심 가져주시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예, 랜이 또 뭐 랜선을 통해서 우리 랜선을 랜선을 통해서 팬들을 모으겠죠 또. 네, 모아야죠. 랜선, 네, 그렇죠. 영어가 들어오면 제가 긴장을 바짝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이 멤버들이 많잖아요, 솔로 같이 네네. 먼저 활동했던 뭐 네. 조언이나 이런 걸 좀 들었나요, 뭐? 근데 그 같은 멤버였다 이제 김종현 친구가 네. 이제 네. 리더였어요. 네네네. 저한테 이제 그냥 되게 현실적으로 뭐 솔로 별 거 없다. 그냥 즐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걱정이 좀 많아가지고. 걱정이 좀 많은 스타일이에요. 네. MBTI가 뭐예요? INFJ입니다. 아, FJ구나. 네. FJ는 약간 감성적이면서도 계획적이기도 하고. 아, 맞아요. 네. 네. 많이 아시네요. 그렇죠. 왜 이 정도면 알아야죠, 우리. 선배님 뭐예요? 밑에. 저희도 FJ가 들어가는데 저는 ESFJ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래도 좀 괜찮네요. S는 뭐죠? S가 어떻게 되는 거죠? S가 현실적인 현실적인 거 느낌. 네. 뭐예요? 뭔 본인 MBTI 모르죠. 저 알아요. 뭐예요? ENTP. ENTP. ENTP라고 그러면 다들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ENTP라고 뭐 T는 그러니까 즉흥적이죠. 몰라 근데 네. T만 나면 그래서 약간 속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도 모르죠 뭐 어떻게 알아. 아, T는 이성적인 거래요. 아, 이성적이지만 즉흥적이래요. 이게 요즘 그 작가님이 이쁘게 써주셔서 이성적이지 그냥 안 들어준다 뭐 이런 거래요. 네. 자, 이제 가볼까요, 고털? 네, 그럼 이제 또 솔로 데뷔곡을 먼저 들어봐야겠죠. 고털 첫 번째는 고털송 솔로 데뷔곡입니다. 네. 자, Ready to Move라는 곡인데 네. 네. 직접 어떤 곡인지 자, 설명 좀 부탁할까요? 일단 여기 써있는 대로 좀 말씀드리자면 네네네네. 독특하고 신비로운 신디사이저의 팝 넘버 곡이고요. 네, 그리고 가사의 의미는요, 앞으로 이제 거침없이 나아가자
라는 그런 좀 자신감 있는 자신감 넘치는 그런 곡입니다. 이게 이제 뭐 제목 그대로라면 움직일 준비가 됐다. 네네. 모든 준비가 다 됐다. 맞습니다. 작사도 직접 하셨다고 하네요. 네네. 본인의 얘기를 좀 담은 건가요? 저의 얘기를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근데 이제 조금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까여가지고 그래서 아,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네, 까이다. 네, 까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비에 몇 구간 정도만 어. 좀 들어가고 아니, 네. 참여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참여했다고. 참여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정해진 안무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또 무슨 소리죠? 이게 이제 아이돌 분들이 조금 되게 칼군무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좀 그런 게 이제 저는 그런 뭔가 선입견을 좀 깨고 싶더라고요. 자유분방한 느낌을 좀 깨고 싶어서. 자유분방한 좀 예를 들면 이제 팝스타 뭐 프레디 머큐리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그냥 무대에서 그냥 저만의 제스처로 이렇게 좀 네. 브루노 마스처럼 부르면서 그냥 막 흥 나면 막 치고 자유분방한 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밴드 분들이랑 좀 이번에 같이 했어요. 아, 밴드랑 같이 네네. 본인이 그런 의견을 낸 거예요? 제가 다 냈습니다. 그 앨범 제작 자체에 그 의견을 많이 냈대요. 렌 씨가 특히 첫 솔로 앨범이니까 신경 많이 쓰고 싶죠. 아무래도. 아 너무 많이 썼죠. 어떤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썼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좀 자유분방함. 그래서 이제 스탠딩 마이크로만 스탠딩 이제 마이크. 네, 안무를 좀 하기도 했고. 진짜 프레디 머큐리 느낌이 좀 나는 게 이게 되게 자유분방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러면은 뮤지션 한 명을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하면은 프레디 머큐리가 가장 그럴 수 있고. 프레디 머큐리는 아니면 요즘에 해리 스타일스. 해리 스타일스. 네. 자유분방하잖아요. 아시죠 다들? 해리 스타일스. 다들 아신다고요? 네. 스타일이 되게 좋은 친구 있어요. 해리 스타일스라고. 진짜 좋아요. 해리 스타일스. 진짜 좋아요. 전 알죠. 오 해리 스타일스. 해리 스타일스. 다행히 두 명이 그래도 아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자 그러면 렌 씨의 첫 솔로 데뷔곡 자 Ready to Move 듣고 오도록 할게요. 좋다 신난다 감사합니다. 약간 청량감도 있고 뭔가 신나네요. 들으면서 약간 드라이브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야. 이게 그 뮤직비디오도 같이 봤는데 네. 태안에서 맞아요. 네. 아무도 네. 출연하지 않고 혼자만 혼자. 계속 나옵니다. 예. 맞아요. 혼자서 계속 약간 뮤직비디오 보니까 그걸 좀 가이드를 해주는 느낌인 게 혼자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여름에 바다도 보이고 하니까 드라이브나 뭐 바다 갈 때도 여름에 너무 시원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제작비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아 많이 들었어요. 아니,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서 딴 사람 출연을 안 시킨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뮤비 마지막에 보시면은 폭죽이 막 터져. 맞아 맞아. 진짜 터트린 거예요? 예. 네, CG가 아니라 진짜 폭죽을 썼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월미도 폭죽 이런 걸 좀 상상했거든요. 아 이게 뿅뿅뿅 그런 거예요? 요 정도로 상상했는데 네. 막 리허설 하는데 막 하늘에서 진짜 마블처럼 진짜 이게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을 생략했으면 조금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똑같이 한번 터트려 본 거예요? 네, 터지는데 마냥 이제 기쁘지만 돈이 자기 돈이 막 터져 나가니까. 네, 내 돈이 하늘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갚아야겠다. 네. 그러니까 자 방청객이 또 재빠르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8599님, 바로 여행 가고 싶은 노래네요. 지금 당장 플레이리스트에 넣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8599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분이 플레이리스트에 넣었대요 지금. 와, 아, 진짜요? 지금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547님도 렌님. 여보세요. 네. 너무 좋아해서 100번은 더 들었어요. 조금 조금만 불러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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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를 좀 띄워드려. 이 노래 알죠. 여보세요. 밥은 먹었니? 어디서 뭐 하는지 걱정되니까. 네 여기까지. 좋다. 아유. 밥을 꼭 먹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네. 예. 그 생각은 벌써 장인이십니다. 그렇죠. 야, 고터를 지금부터 우리 렌 씨가 직접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탈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틀성은 렌 씨가 내 노래로 뺏어오고 싶은 남의 솔로곡을 뽑아왔는데요. 자 어떤 노래일지 오늘 그 생방에 방청에 왔던 분들이 조금 놀라실 만한 노래입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이제 임영웅님의
오늘 영웅 시대 분들이 네 분이 네 분 와 계셔갖고요. 인천에서 오셨어요. 네. 인천에서. 네. 임영웅님의 이젠 나만 믿어요. 오, 너무 좋은 노래죠. 네. 진짜 요즘 대한민국의 넘버 원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운을 조금 받고 싶기도 하고 제가 또 불러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목소리가 이렇게 미성이고 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진짜 불러본 적은 없어요? 노래방에서 몇 번.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슬슬. 네. 일단은 그 솔로로서 이제 앞으로 쭉 하실 텐데 뭐 네. 또 도전하고 싶은 컨셉이나 이번에 조금 아기 락스타 같은 느낌이었다면 또 일단 아직 명확하게는 좀 생각을 아직까지 못 해봤는데 그래도 조금 저희 이미지와 좀 상반된 정말 엄청 강하고 네 카리스마 있는 좀 그런 모습 진 남성의 모습 예 그런 모습도 한번 해보면 반전의 좀 매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저는 가능한 눈을 이렇게 보니까 얘기하는 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 조금 있어요 진짜요? 그렇죠 들어갈 순 없어 저는 어때요? 튕겨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튕겨져 나올 튕겨 튕겨져 나온다는 표현 처음 봤네 사람 눈을 보고 튕겨 나온다는 그래. 너로 가득해요 너 그 안에 그래요 저로 가득해요 욕심 덩어리 막 이런 거 네 조금 노래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시면? 노래요? 이 부분 잠시만요 어디든 갈게 이젠 나만 믿어요 잘한다 올린다 일단 목소리 자체가 너무 미성 따라하시죠 어머니들요 그러죠 영웅시대 어? 네? 뭐라고요? 네 믿을 거 감사합니다 믿으시라니까 믿을게요 하셨네 대화도 임영웅씨 노래 가사에 있는 걸로만 대화하시죠 가사로만 대화해요. 배우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출연하신 드라마가 곧 방영이 된다는데 어떤 드라마예요? 그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라는 이제 제목이고요. 7월 26일 수요일부터 ENA에서 네 이제 방송될 예정이니까 어떤 배역으로 나옵니까? 저는 이제 그 컨셉이 뭐예요? 주인공의 이제 주인공 형님의 동생으로 나오거든요. 주인공 형님은 이제 검사이시고 저는 이제 저로 인해서 조금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는 미스테리 극이에요. 네. 발단을 던지는. 네. 네. 저도 이거를 예고를 봤거든요. 진짜요? 피드에 올리셔가지고 시작한다고. 네. 네. 기대가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나오실 분들 다 팔로우하고 계시나 봐요. 저는 뭐 일단 인생 자체를 컬투쇼를 중심으로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와. 역시. 자기 인생보다는 예, 컬투쇼를 먼저. 언뜻. 아까 이재율 씨가 했던 멘트랑 겹치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매니저님이 형이 검사가 아니라 형사라고 정정해 주셨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검사로 했대. 형사입니다. 네 형사. 다 찍었어요 아니면 다 찍었어요. 이미 다 찍었고 네. 배우는 어때요? 그 가수로는 또 활동을 좀 해봤지만 네. 배우는 배우의 매력은 뭐가 있습니까? 배우의 매력은 어쨌든 다른 역할로 그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조금 장점인 것 같아요. 기회만 된다면 계속 배우 쪽으로도 가고 싶은 거예요? 아 너무요. 너무? 네 너무너무 할 때마다 조금 되게 에너지 발산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 다른 매력이 있죠. 네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회만 된다면 저도 렌 씨 얼굴로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죄송하지만 기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튕겨 나갔나요? 또 튕겨 나갔나요? 너무 잘생기셨는데. 예. 네. 렌 씨, 예. 사람을 한 번 더 죽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맞아요. 아예 그냥 묻어버리려고. 네. 자 뮤지컬에도 도전을 했었습니다. 헤드윅에 캐스팅 됐어요? 네. 이거 맞습니다. 대단한 건데. 야. 헤드윅이라고 이제. 네. 알죠. 이 작품 유명한 작품이죠. 네. 현역 이제 아이돌로서는 이제 최초로. 최초? 네. 되게 부담스러울 텐데 이게 계속 혼자서 이끌어가야 되잖아. 쫙 계속. 네 맞아요. 그때 제가 할 때 시즌에 이제 뭐 조승우 선배님도 나오셨고. 오만석 선배님, 뭐 이규영 선배님 그분들이야 워낙에 이거를 몇 번씩 하신 분들이라 너무 베테랑이시니까 고정석님도 있었고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여기를 거쳐간 분들이 이제 스타 네 맞아요 쭉쭉 나오고 네. 야 재밌었어요 그죠? 아 근데 너무 재밌게 공연은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연습 과정이 그냥 혼자 계속 이끌어가야 돼요. 맞아 두 시간 가량을 가야 되기 진짜 밥만 먹고 대사만 외워야 돼요. 맞아 네, 그 정도로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제 또 다음 곡을 빨리 들어봐야 되는데 네. 다음 뮤지컬도 좀 기대를 해보고 이번에 네. 렌 씨가 요리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곡을 또 추천해 주셨다고 어떤 곡인가요? 음악 나갑니다.
네, 그 자두 선배님의 김밥. 아하하하. 노래거든요. 김밥 잘 만들어요? 아니요. 전혀 이 상관은 없지만 이게 뭔가 이 노래를 들으면은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뭔가 몽글몽글해지면서 좀 되게 상큼하죠 노래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네, 꼽아봤습니다. 네, 이게 네. 예, 그 렌 씨가 생각하는 본인만의 요리 철학 뭐 이런 게 있나요? 요리... 렌 씨가요 요리를 못 너무 못하는 걸 유명해요. 저 요리 너무 못해요. 못하는 게 요리 철학인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별명이 지옥의 요리사래요. 지옥의 요리사. 별명이 지옥의 요리사일 정도로. 근데 요리는 계속 하고 싶고. 요리요? 뭐 기회만 된다면 저 제가 만든 요리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저게 첫 번째는 이제 브로콜리에다가 치즈를 덮은 거고. 두 번째는 식빵에다가 이제 당근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아니 첫 번째 거는 그럴듯해. 왜냐 브로콜리에 치즈면 먹을만해. 근데 저 빵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저 시커먼 거 뭐예요? 시커먼 거 흑임자? 깨예요 깨. 흑임자깨? 네 흑임자깨. 근데 저희 앞으로 옆으로 튀어나온 게 당근이 지금 당근을 이렇게 쑤셔가지고. 뭐 로봇 만든 거예요? 뭐예요 저거? 아니 뭐 그냥 좀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먹으려고 만들었어요. 와. 저 눈은 메추리알. 그리고 식빵에 흑임자 깨에 메추리알 두 개가 박혀 있고 네. 양옆엔 당근이 있고. 네. 그러면 소스는 뭘 사용하셨나요 혹시? 소스는 안 들어가 있어요. 빵인데. 네. 퍽퍽하게 그냥 당근. 빵 한 지 배 먹고 당근 먹고 흑임자 깨 먹고. 맞아요. 이게 날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합쳐서 먹는 거보다 따로 그냥 빵 두시고 당근 놓으시면. 알아서 이렇게 한 입 먹고 한 입 먹는 게 날 수 있나. 턱걸으니까 저렇게 되네요. 네. 정말 지옥의 요리사네요. 어, 맞아요. 네. 요리는 안 하는 거. 그런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이번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이 일식 셰프. 이 진짜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네. 네. 저희 어머니가 전화 오셔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네. 셰프. 네가 셰프라고 이러면서. 아 네. 자 다음 곡은 렌 씨가요 우리 산책 갈 때 자주 듣는 곡을 또 골라 오셨답니다. 네. 주로 좀 지난 노래들을 많이 들으시죠? 나이대가... 저는 좀 추억의 노래를 많이 좋아해요. 나이대가 저랑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아 저 두 살 어려서 36이거든요. 이것도 저 밴드 음악인데 밴드 음악 좋아하시나 봐요. 네 밴드 음악 되게 좋아요. 체리 필터의 네, 낭만 괭이. 네 낭만 야옹이. 맞아요. 네. 주로 좀 뭐 산책을 많이 하십니까 혼자서? 혼자 요즘에 좀 하루에 만 보씩은 좀 걸으려고 해요. 만 보씩은? 만 보 네. 걸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거의 딱 1시간 15분? 그렇죠. 그 정도면 걷죠. 네. 걷죠. 만 보. 집 주변을 좀 돕니까? 네. 집 주변에 이제 공원이 있어가지고. 아, 거기 가서... 사람들 행복하겠네요. 렌이 걸어다니면. 전혀 아무도 모르시던데. 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곳을 도는 거예요? 아니면 어딜 딱 찍고 이렇게 오시는 찍고 거예요? 찍고 와요. 아 어디를 네. 정해놓고? 네 정해놓고 항상 연습생 때 또 제보가 왔는데 하도 산만해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는데 이게 걷기일 수도 있어요? 너 걷고 와라. 뭐 어떤 조치였나요 이게? 그 대표님께서 너무 산만하다고 이제 저랑 그 백호라는 멤버랑 같이 네. 이제 문 앞에서 이제 그 십자수 십자수랑 뜨개질 대 네. 그게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 앉아서 그걸 하라고? 네 한 5시간 동안 진짜 그걸 하니까 사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미치죠. 하나만 계속 하면. 그래가지고 하는 척 하다가 또 이제 올라오시면은 뭐 또 이제 막 또 막 열심히 하다가, 하고 땅 하다가 하는 척 하고 그랬구나. 십자수 밑에 핸드폰 이렇게 숨겨놨다가 보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네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요. 네. 자 뭐 사람 성향을 어떻게 갑자기 바꾸겠어요 그죠? 네. 네. 일단 빨리 광고 듣고 올게요. 네 Here we go. Here we go. 아우 렌 씨랑 그리 함께할 고털 시간이 이제 또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네. 빨리 보내드리네요. 시간이 빨리 가버렸습니다. 빨리 가버렸습니다. 렌 씨 앞으로 활동 계획도 좀 알려주시고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드라마 그리고 또 뭐 예능 가수 활동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동할 예정이니까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렌 씨.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옥의 요리 좀 많이 맛보게 해주시고요. 자, 드라마도 잘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범디도 잘 가요. 네, 또 올게요. 예, 저도 여기서 인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 방송분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